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노베어예요. 오늘은 산리오 팝잇을 만들어 봤어요. 그럼 한번 만져볼까요? 왼쪽부터 구데타마, 폼폼프린, 쿠로미, 마이멜로디, 토차코, 그리고 헬로키티와 시나모롤까지 전부 다 있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우리를 빼꼼 바라보는 산리오 인기쟁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눌러볼까요? 소리가 잘 나네요. 다른 캐릭터들도 눌러볼게요. 오늘 만든 팝잇은 아기자기한 산리오 캐릭터들과 부드러운 파스텔 색감이 잘 어우러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만들기 함께 출발해 볼까요? 팝잇 만들기 준비물이에요. 제목에 있는 링크를 통해 도안을 다운받아 주세요. 먼저 도안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테이프로 코팅을 해줄게요. 이렇게 코팅이 다 됐고, 팝잇 부분만 따로 잘라서 뒤집어 줄게요. 뒷면에도 코팅을 해줄게요. 이렇게 코팅이 다 됐으면 잠깐 옆으로 치워줄게요. 그 다음 두꺼운 종이를 준비해주세요. 두꺼운 종이에 풀칠을 한 뒤 도안을 붙여주세요. 나머지 도안도 똑같이 붙여줄게요. 이렇게 도안 준비가 전부 끝났어요. 팝잇판부터 만들어 줄 거예요. 도안을 준비해 준 뒤 전부 오려주세요. 이제 구멍을 내줄 거예요. 먼저 반으로 구부려 준 뒤 칼집을 내주세요. 다시 펼쳐서 구멍 속으로 가위를 넣어 원을 따라 오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잘린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반으로 구부려 칼집을 내준 뒤 가위를 넣어 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양면 전부 오려주세요. 이제 한쪽 면을 뒤집어 목공풀을 꼼꼼히 발라줄게요. 그 다음 서로 붙여줄 건데 도안을 보면 양면 다 화면처럼 회색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 표시가 같은 방향을 향하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팝잇판 완성이에요. 이제 팝잇을 만들 거예요. 전부 오려주세요. 흰색 부분은 이렇게 한쪽 선만 오려주세요. 그 다음 흰색 부분을 겹쳐준 뒤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뒷면에도 붙여주세요. 삐져나온 부분은 가위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하나가 완성됐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흰 부분을 겹쳐준 뒤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뒷면에도 붙여주고 가위로 다듬어 줄게요. 이렇게 풀인도 완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부 완성시켜 주세요. 이제 장식을 만들 거예요. 전부 오려주세요. 얼굴을 붙여줄게요. 목공풀을 발라 붙여주세요. 다른 캐릭터들도 똑같이 붙여줄게요. 이렇게 캐릭터 장식도 준비됐어요. 이제 전부 합쳐줄 거예요. 팝잇판은 하트가 오른쪽에 있는 면이 앞으로 가게 하는 게 더 이쁘답니다. 먼저 포착코부터 붙여줬어요. 테이프로 꼼꼼히 붙여주세요. 틈이 없게 하는 게 좋아요. 뒷면에도 꼼꼼히 붙여줄게요. 이렇게 포착코를 붙여봤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캐릭터를 전부 붙여주면 된답니다. 다 붙였으면 캐릭터 장식을 붙여줄게요. 얼굴에 테이프를 붙여 적당한 위치에 붙여주세요. 뒷면에도 튼튼하게 붙여줄게요. 팔에도 테이프를 붙여 얼굴 옆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시나모로를 붙여봤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캐릭터들도 나란히 붙여주세요. 짠! 이렇게 팝잇이 완성됐어요. 그럼 한번 눌러볼까요? 좋은 소리가 나네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만들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